백신도 맞았고 2박 3일간 갑자기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조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6월 14일 날 6시 15분 지금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인데 이제 출발해 가려고요.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자동차로 밥을 빵빵하게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비가 있기 때문에 내비 하나 믿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옆에 남편 기사가 있지만 일단 출발을 제가 운전을 해요. 제가 좀 이 덩치에 안 어울리게 멀미가 심해서 누구 드라이브 운전하는 거를 절대 안 합니다. 곧 고속도로 올라가요. 잠시 휴게실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6시 15분에 출발했는데 딱 2시간 걸렸네요. 지금 여기 서여주 휴게실 좀 많이 한산합니다. 도로도 굉장히 한산해서 막힘 없이 잘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성주 IC를 나왔어. 지금 해인사 쪽으로 가는 길에 참 나무들이 많고 첨방에 야생화가 지난 주의 구간입니다. 안전에 여기는 해인사 안에 있는 무량수준 고부랍니다. 사실 오늘 아침 6시 15분에 집에서 남편과 결혼기념일로 2박 3일간 남해 여행을 목적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해인사는 왜냐고요? 여기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여기 이곳에 계십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집안에서 막내인데 좀 막내도 철이 없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렇게 간절하고 마음이 짠한지 꼭 혼자서도 이렇게 이 먼 길을 사실 하루 종일 걸리는 곳이거든요. 서울에서 와서 부모님 뵙고 가는데 남해 가기 전에 이곳을 꼭 먼저 가야 된다고 하여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좀 해인사 지대가 높은 만큼 굉장히 풍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인사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잠깐 찍어봅니다. 안에 들어가면 위패가 멋있어 있고 이곳에는 또 수목장도 하고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몇 번 왔는데 여자들은 사실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나 봐요. 저는 친정 어머니 계신 데는 지금 몇 년 동안 못 가봤는데 우리에게 사실 막내 며느리라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말 부부를 할 때 어머님이 남편을 많이 케어해 주셨죠. 그래서 어머님 사랑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 잘 계시겠죠. 이제 들어가 봐야지. 대장경 테마파크 월요일은 휴관이구나. 휴관이라서 이렇게 조용하네요. 휴관날이라서 입장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만 전화봅니다. 저의 적토마예요. 드디어 제가 독일 마을에 왔네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빴는지
예, 남해 쪽을 이렇게 모나보다니. 아, 좋습니다. 아, 주변에 남해, 아, 파라글라이딩 체험할 수도 있나 보네. 그리고 남해 하면은 멸치 삼밥이 유명한가 봐요. 운전해오면서 계속 보니까 음식들 멸치 삼밥집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잠시 차에 내려서 보는 건데 행세에서 한 3시간 걸렸네요. 일단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주홍색의 집들이 이렇게 남해를 처음 오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우 좋아. 여기 해오름 예술촌도 보이고 도비말로 이렇게 올라가구나. 좀 천천히. 여기 도비말 거리입니다. 좀 역광이 되어서 와 이 집도 이쁘다. 하드구이 월요일이라 역시 그리에 사람은 많지 않네. 승부하게 보이고 마인드 하우스도 있고 들어와서 첫 번째로 원예 예술촌을 주차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역시 여기도 휴관이네요. 아까워. 경 남해 대교와 충렬사 삼경 상준 모래발치 Thank you.
호텔 마을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서 표지되어 있는 몽돌 횟집, 횟집 이름이 이뻐서 찾아왔는데 아주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네요. 앞에 바다 언정항이라는 포구도 보이고, 지금 모듬해 메인해 나오기 전에 지금 나온 거예요, 해산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해 좀 이름이 네. 모르게 가운데 아 모르게 보이고 보시다 보다. 네. 혹시 많이 빠져요? 자, 우리 남궁님 하나 사드릴게. 요거 도다리에다가 요거 와사비 좀 얹히고 마늘 굿! 된장도 해야 돼.